첫 소식입니다. 요즘 카페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위해서 백신 접종 증명을 해야 하는 곳들이 많죠. 정부가 감염 전파 위험이 비교적 적은 대형마트나 독서실, 또 영화관 등에 한해서 이 방역패스 제도를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방역패스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입니다. 대부분의 백신 접종 증명이 QR코드로 이뤄지는데 이 QR코드 활성화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당진에 거주하고 있는 1급 시각장애인 최미옥 씨. 최 씨는 지난해 말부터 부쩍 외출이 줄었습니다. 접종 증명을 확인하는 방역패스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마트나 동네 식당 출입이 더 번거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최 씨와 함께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대형마트를 찾았지만 입구에서부터 QR코드 인증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이 안대를 쓴 채 시야를 가리고 QR 체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은 전무한 상황. QR코드 인증을 어디서 해야 할지 시작부터 막막합니다. 간신히 인증 장소를 찾았지만 핸드폰의 QR코드 활성화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안내 직원의 도움을 받고서야 접종 증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시장 같은 걸 못 보고요. 이동도 전혀 못하고 그러니까 불편함이 엄청 많죠. 뭐 QR코드 찍는 거 하고. 카페와 식당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QR코드 인증을 도와주는 안내 직원이 있지만 카페와 식당에서는 손님이 많을 경우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활동보조 지원사가 없다면 사실상 외출이 불가능한 겁니다. 밖에 나가시는 게 첫째 아주 너무 어려운 점이 QR코드까지 다 찍어야 되고 음식점, 카페 들어가실 때마다 너무 힘들고 그리고 너무 장애, 시각 안 보이시는데 이동하는 점에서 너무 힘들어 하세요. 진짜 위험하고 위험한 게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 인증 방식도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이 인터넷이 안 되는 폴더폰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진 씨는 대안으로 신분증에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하면은 이것도 가서 찍어봐야 되고 또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QR코드의 그 스티커는 그냥 보여만 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면 그것이 굉장히 쉬운 손쉬운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선 해당 스티커로 접종 증명 확인이 불가능한 데다 홈페이지 접수나 주민센터 방문 등 발급 절차 역시 시각장애인들에겐 번거롭기만 합니다. 전국의 시각장애인은 25만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다 간편한 방역패스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호석입니다.